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어떤 거 쓰세요? 아이폰 쓰세요?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 쓰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업무용 폰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써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통화 녹음이에요. 제가 받는 전화, 제가 거는 전화 모두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끔 해놨어요. 가끔씩 말을 바꾸거나 해놓고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아이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자동 통화 녹음이 안 돼요. 최근에 갤럭시 노트 9이 안드로이드 파이라고 하는 새 운영체제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이제 얼마 있다가 출시할 갤럭시 S10도 출시할 때 안드로이드 파이 운영체제를 탑재한 대로 출시한다고 해요.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파이를 출시할 때 어플을 따로 설치해서 통화 녹음이 되는 거를 구글에서 차단했다고 해요. 팀앱이나 오토매틱 콜 레코더 A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통화 녹음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갤럭시 노트 9도 티저나 자동 녹음을 제일 많이 썼는데 그걸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제 목소리는 녹음이 되는데 듣는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안드로이드 파이가 탑재된 스마트폰에서 통화 녹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발표한 거로는 원래 설치되어 있는 어플이 아니라 별도로 설치를 하는 어플에 대해서 통화 녹음을 막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스마트폰을 받을 때부터 설치되어 있는 통화 녹음 기능은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SKT에서 나온 최신 스마트폰들은 T전화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SK통신사가 아니라 작업제 스마트폰이거든요. 이거는 살 때 그런 통신사 어플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T전화를 설치해서 그걸 기본 어플로 설정하면 이거는 통화 녹음이 안 돼요. 근데 다행히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자동 통화 녹음이 되도록 전화 어플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T전화에 있는 자동 통화 녹음을 사용하지 않고 삼성전자에 있는 기본 자동 통화 어플을 사용하면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 통화 녹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전화 어플에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설정 들어가서 자동 통화 녹음을 켜면 돼요. 이걸 켠다는 말은 T전화에 있는 자동 통화 기능을 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켜고 거기 T전화에 있는 걸 끄면은 자동 통화 녹음이 되고 제가 말하는 목소리와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파이 업데이트하고 난 SK텔레콤도 아닌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녹음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이어폰을 꽂고 통화를 하면은 이어폰에서 나온 소리가 마이크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통화 녹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티저나를 쓰시거나 오토매틱 콜 레코더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티저나에 있는 스팸 번호라든지 그런 좀 유용한 기능들을 사용은 하고 싶은데 통화 녹음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티저나를 그냥 그대로 쓰는데 기본 전화로 설정만 하지 않으시면 티저나를 쓸 때 전화를 걸 때 그 순간만큼은 기본 전화 어플이 실행되고 통화 녹음이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LG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파이에서 기본 통화 어플은 이렇게 녹음이 정상적으로 되고요. 삼성도 기본 통화 어플에서 제대로 되니까 뭐 앞으로 나올 갤럭시 S10도 똑같은 방법으로 통화 녹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 통화 녹음이 걱정돼서 안드로이드 파이로 업데이트를 안 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막상 해보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녹음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안드로이드 파이를 좀 많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굿락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멀티태스킹 기능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아직까지 안드로이드 파이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굿락의 기능들을 다 못 쓰는 건 좀 아쉽긴 한데 그 기능 외에 나머지 것들은 안드로이드 파이에서 뭐 자동회전이라든지 스마트폰 드러스 켜기라든지 뭐 이렇게 편한 기능들이 있어서 전 안드로이드 파이 업데이트해서 뭐 나름 만족해서 쓰고 있습니다. 혹시나 통화 녹음 때문에 안드로이드 파이 업데이트를 안 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업데이트 하셔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